안녕하세요. 울산 나선아입니다. 트리초스 드디어 개화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신기하고 신비롭다고 했는데 그 신비로운 게 꽃이 아니고 꽃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꽃대가 맞네요. 꽃대가 맞고 지금 여기에 꽃이 드디어 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와, 세상에, 요 작은 줄기에서 이렇게 큰 꽃이 피다니. 정말 이쁘네요. 와, 이건 진짜, 뭐,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네. 이야, 참. 작년에 포항 채영댁에서 가지 하나를 꽃꽂이 했는데, 그 꽃꽂이 한 것이 벌써 꽃을 피우고 하다니. 이야,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완전히 개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정말 보람이 있네요. 다 여기 키우는 보람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까? 볼게안 나오네. 아, 나오네. 아, 정말 이쁘죠, 세상에. 이렇게 작은 줄기에서 이렇게 큰 꽃이 피다니 신기합니다. 신기해. 와, 참 정말 이쁘네요. 줄기도 연초록색이 이렇게 한뺨이나 반뺨이나 그렇게 많이 자랐네. 여기에서 짙은 쪽은 작년에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배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네. 참, 이 작은 줄기에서 이렇게 큰 꽃이 피다니 정말 보람이 있네요. 야, 참 정말 예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꽃이 피다니 신기하네. 신기해. 신비롭습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밑에 꽃대가 아직 몇 개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다 꽃이 다 펴지면 한창씩이겠네요. 와, 여기하고 꽃대가 두 개하고 2년 된 줄기에서 꽃이 피네요. 이게 올해 이렇게 자란 데서는 꽃대가 안 납니다. 여기 내년에 나겠죠. 여기에 작년에 이렇게 여기에서만 꽃대가 나네요. 여기 작년 가지에서만.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큰 꽃이 정말 이쁜 참 신비로운 꽃이 피다니 정말 좋네요. 너무 보이. 정말 예쁘네요. 참. 모양도, 꽃 모양도, 특히 신기하게 새우처럼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새우처럼 생겼네. 새우동 휘어진 것처럼, 요렇게, 벌새처럼 생겼네요. 벌새. 이야, 신기하네. 벌새를 닮았네요. 벌새가, 꽃대 안으로 꿀을 빠는 것처럼. 와, 신기하네, 정말. 정말 이래 보니까 벌새가 꿀을 빨듯이 이렇게 보이네요. 와, 지금 봤네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와, 정말 벌새처럼 생겼네. 똑같네, 똑같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